그 이제 지금 가장 핫한 그 반도체 기업은 엔비디아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랐고, 지금 사실 독보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몇 년간은 갈것 같아요.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이제 생태계 전략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게임 그쪽에 이제 처음 그쵸? 시작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잘한 게 뭐냐면 이제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을 썼어요. 처음에 이제 산업 자체가 시장이 안 컸어요. 근데 이제 시장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키우면서 선점을 한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카카오톡 있잖아요. 처음에는 카카오가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돈이 안 됩니다. 무료로 다 뿌렸잖아요. 그죠? 돈이 안 되지만 계속 투자를 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카카오톡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요. 아, 지금 왜냐면, 쓰세요? 예, 원래 지금 안 씁니다. 쓰셨잖아요. 원래 안 썼어요. 안 쓰려고 했어요. 문자 근데 이제 메시지였잖아요, 원래. 상대방이 불편하대요. 그게 불편하죠, 그쵸? 그러니까 안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갇히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그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쿠다라는 거 있잖아요. 생태계를 처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쿠다를 개발한 다음에 무료로 엔지니어들한테 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다 그걸 다쓴 겁니다. 무료니까. 그쵸. 그러면서 거의 모든 이제 엔지니어가 쿠다를 쓰니까 그걸 안 쓰면 이제 딴걸못 쓰는 거예요. 그에 상당히 이제 익숙해 있고 또 인공지능은 개발하려면 또 그걸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태계 안에 고객들이 갇힌 거죠.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쓰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최근에 보시면 가속기를 상당히 빠르게 내놓습니다. 루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그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놓고 있어요. 예. 블랙웨어 있잖아요. 그게 발표한 게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또 3개월 만에 루빈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빨리 발표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 지금 영업이익률 보시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70% 벌면은 그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많은 부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한 다음에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고객들은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쓸 수밖에 없으니까 또 돈을 많이 지불합니다. 그럼 또 돈을 법니다. 또 투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순환 할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또 그렇게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르게 가속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다른 기업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할수 있는 게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객들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니 굳이 뭐 새로운 걸 개발하지 않아도 기존 거잘 쓰고 있는데 또 새로운 버전을 내놓으니까 그쵸. 고객들은 더 좋아하는 거죠. 그쵸, 그쵸. 더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는 거죠. 선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어느 정도 몇년 동안은 갈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할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엔비디아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돈을 많이 벌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전에 보시면 이제 게임 쪽에 매출이 가장 많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매출이 엄청 늘었습니다. 거의 뭐 역전할 정도로 이 축이 딱 갖춰졌거든요. 게임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예전에는 거의 다 이제 게임 쪽에만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생태계를 갖추고 돈을 투자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쪽에 엄청난 매출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보시면 또 다른 분야에서 또 매출이 많이 나올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율주행 분야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이쪽에 많이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거든요. 베이징 모터쇼. 근데 이제 이 자율주행 분야도 보시면 엔비디아가 또꽉 잡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전기차는 다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꽉 잡고 있어요. 근데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기차 계속 늘어나고 그쵸. 자율주행차 되면 이쪽에 또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매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마 게임이나 뭐 데이터 센터만큼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또 다른 시장을 봐야 돼요. 이거 네. 말고도 네. 또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이 뭐냐면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 있잖아요. 네.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어스2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네. 뭐냐면 네. 실제 세계의 어떤 모습을 똑같이 네. 이제 인터넷상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축물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이걸 다 만들어야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죠. 또 직접 다 만들었어야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디지털 트윈 이걸로 다 미리 다 만들 수가 있고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를 또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만들지 않아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어떻습니까? 시간과 그 다음에 비용과 이런 게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리 다 해볼 수 있으니까. 이게 건축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산업에서 보시면 자동차 공장에서도 미리 다 해볼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도 에미디아 걸 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도입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 만들 때 마찬가지로 다 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네. 엄청난 비용과 그 다음에 또 시간과 이런 게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장이 다 스마트 팩토리로 변하잖아요. 네. 미리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건축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그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바이오, 오. 헬스케어 네. 이쪽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쪽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네. 기업들이 또 조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역을 넓혀가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반도체 기업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기업이면서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돈이 안 되지만 엄청난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해놓으면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나중에 그 산업이 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고객들이 다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플랫폼 전략. 근데 이제 그만한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돈이 안 되는데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벌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센터, AI 센터, 데이터 센터 말고도 앞으로 상당히 다른 쪽에도 가능성이 많고 또 최근에 보시면 많은 국가들이 지금 뭐 슈퍼컴퓨터다 아니면 네. 뭐 데이터 센터다 구축을 하고 있어요. 북미라든지 유럽, 아시아, 중동 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다 엔비디아 칩하고 플랫폼을 쓰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잘한 게 뭐냐면 생태계 전략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인공지능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국내도 많이 있습니다만 칩은 뭐 엔비디아 칩보다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칩만 만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아. 모든 토탈 솔루션, 풀스택 솔루션 그러니까 칩, 하드웨어, 서비스 모든 걸 다 동시에 다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고객은 그냥 코드만 꼽으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제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만큼 그걸 잘하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예. 다른 뭐 빅테크 기업이나 뭐 다른 뭐 스타트업 예. 반도체 스타트업에서 뭐 GPU 칩이 엔비디아 GPU 칩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에 뭐 성공해서 뭐 훨씬 더 적은 전력으로 더 좋은 성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뭐 개발하겠다고 개발했다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는 아주 그렇죠, 일부예요. 이게 아주 일부예요. 일부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아무리 칩이 좋아도 어떻습니까? 서비스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가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 이제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를 봐야 돼요. 칩만이 아니고 네. 칩만 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풀스택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서비스를 엔비디아만큼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예.